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IT 제품의 수요 둔화와 반도체 재고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 개발이 연기되었다 알려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태블릿 PC 라인업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5세대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다가오는 하반기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소식에 의하면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이전 제품인 탭 S A 시리즈와 동일하게 LCD를 탑재한 제품 하나와 OLED를 탑재한 제품 두 개로 노멀, 플러스, 울트라로 세 가지 라인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12.4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탭 S9 플러스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온닉스발 갤럭시 탭 S9 플러스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의 형태도 그대로 유지되고 세로로 길쭉한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후면부에 S펜이 부착되는 부분은 검색띠 처리가 되어 있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전작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카메라입니다. 이전 갤럭시 탭 S8 플러스의 카메라는 아이폰 10의 카메라와 유사하게 카메라 렌즈와 LED 플래시가 통합되어 둥근 모양으로 감싸져 있고 S펜의 부착 위치에 검색띠가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번 탭 S9 플러스의 카메라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와 유사하게 카메라 렌즈와 LED 플래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며 S펜 검색띠가 카메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탭의 카메라 디자인도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 디자인과 패밀리 룩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이고 카메라와 분리된 검색띠는 S펜의 부착 위치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크기에선 체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세로 285.4mm, 가로 185.4mm, 두께 5.64mm로 탭 S8 플러스 대비 가로 세로는 0.4mm 더 길어졌고 두께는 0.06mm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고 삼성 로고는 S펜 부착 위치 하단에 가로로 각인됩니다. 전작인 탭 S8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에선 전면 디스플레이부터 나머지 두 모델과 차이가 존재했지만 후면에선 두 모델과 차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울트라 모델을 포함한 나머지 두 모델도 S23 시리즈의 카메라와 패밀리 룩을 이루는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S펜 부착부의 검색띠도 카메라와 분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갤럭시 탭 S9 시리즈도 갤럭시 S23 시리즈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고 성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23 시리즈는 굉장히 큰 만족도를 가져왔는데 탭 S9 시리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탭 S9의 디자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